첫 소식, 자 김영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소식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확산세여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2일 47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름 사이에 제주 지역에 19명이나 추가 확진이 좀 됐는데요. 네. 수도권과 게스트하우스발 감염 확산이 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지역 46번 확진자까지 도민 4명이 감염된 삼방산 온천. 최초 전파자는 설교차 경기도 용인시를 다녀온 29번 확진자, 교회 목사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이곳을 다녀간 지난 23일, 당초 온천발 감염자로 파악된 42번 확진자는 이미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스트하우스발 감염도 경로가 모호합니다. 이곳을 이용한 38번 확진자는 최초 전파자로 알려졌던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36번 확진자보다 4일 빠른 지난 22일부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38번 확진자가 수도권을 다녀온 지 평균 잠복기 5일을 넘어 11일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지역 내 감염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온천과 게스트하우스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여럿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 보도에서 본 것처럼 네. 우리가 뭐 온천발 그리고 네. 뭐 게스트하우스발 감염도 좀 문제지만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깜깜이 네. 환자인 경우가 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들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 그 보건당국과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감염 환자를 추적하는 가운데 검사를 받기도 전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는 사례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데 가서 검사를 받기 전에 이미 예전에 걸렸었는데 네. 검사 받기 전에 이렇게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이게 무증상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신이 걸린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이들에게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시기에 삼방 온천이나 이제 이런 그 곳들이 좀 저희가 그 문자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곳을 이용했던 분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이용객들은 증상과 상관없이 검사 받기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저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네, 그렇죠. 뭐 이러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든 없든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네. 받아서 감염을 좀 막아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지난번에 음악병동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그 현재 제주대 병원에서는 20명이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커지면 격리병동이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감염 환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이동음압기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병실에 이동음압기계를 설치해서 격리병동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증상이 조금 미미한 경증 환자인 경우 지난번 대구에서처럼 생활치료시설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치료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모두의 그 바람처럼 빨리 종식돼야 되고요. 네. 또 가장 또 위험한 그 N차 감염을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국민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